산후도우미가 새로운 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생아들은 우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우는 소리를 듣고 아기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울게 놔둘 수는 없죠. 이럴 때 아기 전문가 산후도우미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? 산후도우미가 새로운 아기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휴대전화에 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아기가 울 때마다 녹음한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친다고 합니다. 항간의 진공청소기 소리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. 아기 본인의 울음소리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신생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오랫동안 울 때 달래도 안 된다 싶으면 이 녹음된 울음소리를 한 번씩 들려주세요. 3살 아이에게까지 테스트해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.